이제 수분 안에 수백 개의 릴스와 쇼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퓨스 클립의 기능은 정말 말이 안 되며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챗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산성을 올려주는 AI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의해 생산성을 올려주는 AI 서비스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의 생산성 AI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제 수분 안에 수백 개의 릴스와 쇼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긴 동영상을 단 한 번의 클릭을 통해 짧은 클립으로 바꿔주는 제네레이티브 AI 영상 서비스 오퓨스 클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퓨스 클립은 AI가 자동으로 긴 영상을 짧고 매력적인 클립으로 변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의 SNS 플랫폼에 적합한 비디오 콘텐츠를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퓨스 클립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AI 큐레이션입니다. 오퓨스 클립의 AI는 사용자의 영상을 분석하여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찾아내고 다른 부분에서도 관련된 하이라이트를 추출하여 이를 자연스럽게 이어붙여서 완성도 높은 짧은 비디오를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AI 바이럴리티 스코어로 각각의 클립에 대해 바이럴성을 예측하는 점수를 자동으로 생성해줍니다. 이 점수는 AI가 수천 개의 바이럴 비디오를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신뢰도가 상당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AI 코파일럿, 오퓨스 클립의 AI 코파일럿은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클립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키워드를 기준으로 특정 부분을 클립으로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사용자 편의에 맞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티브 스피커 디텍션 기능을 통해 예측 AI가 영상 내에서 움직이는 얼굴을 분석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항상 비디오 프레임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변두리에 있는 쓸데없는 부분이 강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영상 캡션을 스스로 분석하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강조하는 AI 키워드 하이라이터의 기능도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 평균적으로 영상 시청 시간을 65%를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AI 이모지 제네레이터로 영상과 스크립트를 분석하여 이와 관련된 이모지를 자동으로 추가해주기도 합니다. 키워드 하이라이터와 비슷하게 있는 영상 조회수를 약 42%나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기능에 비해 오퓨스 클립의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영상 업로드 페이지에서 유튜브 링크나 로컬 파일을 업로드한 뒤 영상이 업로드되면 AI가 자동으로 영상을 분석하여 클립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클립이 생성되면 AI 바이럴리티 스코어를 확인하고 원하는 클립을 선택하여 편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편집 기능에는 오토 리프레임, 캡션 리사이즈, 인트로 타이틀, 이모지, 키워드 하이라이터가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통해 클립을 편집하고 나면 원하는 플랫폼에 바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아직은 한국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대기업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저는 무조건 등록하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보셨듯이 오퓨스 클립의 기능은 정말 말이 안 되며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현재 오퓨스 클립은 한 달에 2,400분의 영상 업로드가 가능한 13달러의 에센셜 요금제와 에센셜 요금제보다 더 빠른 처리 속도와 입력 및 출력 옵션의 추가,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및 성장 인사이트 등의 기능이 추가된 29달러의 프로 요금제가 있습니다. 에센셜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약 16,000원이면 저는 무조건 사용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